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일문 시리즈의 대표 저자이자 또 메가스터디 그리고 또 이제 메가스터디 중등 사이트인 엠베스트에서 영어를 직접 저자 직강으로 가르치고 있는 김기훈 선생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제가 천일문 그래머를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이런 그 코너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저의 뜻부터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를 선택을 해서 또는 선택을 앞두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 그래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중등 문법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등 영어 교육 과정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실 저희가 세두에서 그래머 쿼션트,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 대한 지수를 지능 지수나 EQ를 높이듯이 높여주겠다 해서 만들어진 GQ 또 쓰기와 작문만 철저하게 패턴화해서 연습하는 또 쓰작이라는 이런 문법서들이 이미 있고 절판을 시키지 않고 있는 거지만 천일문 그래머가 또 나오게 된 연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일문 그래머는 이제 세 권으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따라서 중1, 중2, 중3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냥 무작위적으로 제가 펼쳐보자면 우선 챕터 7이 이제 형용사, 부사, 비교에 대한 건데 우선 거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표 예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대표 예문들의 숫자가 이제 100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문들 선정 작업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는 교육 과정도 고려를 하고 모든 교과서를 분석을 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문들을 정해서 그것을 각각 또 나눠 수록하는 작업이 사실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었는데 그만큼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예문들은 단계와 수준과 체계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담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이런 교재가 먼저 필요했었던 건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명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영어를 참 영어답게 잘 배우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이라는 그 정말 영어를 멀게끔 만들어버리는 즐거움과 단절시켜버리고 그냥 국영수 학과목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 때문에 영어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처럼 즐겁지 않고 즐거웠던 건 이제 소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암기나 학습, 공부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해왔다가 이런 내신 준비를 위해서 문법으로 가면서 영어에 대한 장벽이 자꾸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타이틀은 붙어져 있지만 예문들 먼저 쭉 보면서 의미 파악을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학습자 입장에서 인식의 그런 범위를 막 뛰어넘는 그런 것이 아닌 해볼만하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예문들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을 풀어서 넘어가는데 이 설명을 풀어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앞에서 예문에 있어서 별로 진입 장벽을 크게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아주 훌륭한 가교 역할을 이런 예문들이 먼저 구문들이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설문과 상담과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산물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도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하려고 했고 또 우리가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일본식 한자 표현 때문에 아이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풀려고 했고 가능한 한 좀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하다 보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막상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네 하는 것을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체크업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의 유닛이 끝나면 유닛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어느 교재에 다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체크업과 유닛 엑서사이즈 그리고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챕터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머릿말에도 제시를 해드렸지만 입수 가능한 전국 중학교의 거의 모든 내신 문제를 문항수로 하자면 10만 문항에 거의 달하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힘들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각 시리즈마다 보통 이제 최소 5명에서 많게는 우리 지금 이 그래마 2 같은 경우는 8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지금 레벨 3 같은 경우는 조금 뭐 7명으로 이렇게 줄었지만 최소 6명, 7명, 8명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신에 대한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한 그런 내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통 보면 이제 책 속의 책들이 다 있잖아요. 뭐 세류꺼만 그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책 속의 책이 두 권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속의 책은 워크북을 여기다가 심어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하나야 당연히 이제 정답 및 해설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 워크북을 별매를 할까 하다가 사실상은 본체 공부를 하고 이걸 별매로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다지는 과정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러면 한 권의 워크북도 실어주자 해서 이렇게 사실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여기 딱 보시면 보이죠? 본책 그리고 본책의 두께만큼 정답 해설의 워크북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큰 볼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챕터 테스트에 대해서는 예습으로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챕터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유닛 엑서사이즈까지 끝난 상태에서 챕터 테스트 꼭 시간 재서 풀어보게 하시고 챕터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보통은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4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또 이제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냥 배운 거에 대한 체크업에다가 유닛 엑서사이즈에다가 챕터 테스트에다가 그리고 워크북의 테스트에다가 그리고 총괄 평가까지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어떤 배운 내용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화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체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부가 학습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세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부가 학습 자료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 수업을 지도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수월해지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이제 학생들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서술형 주관식의 또 상당 부분이 영어의 그 문장의 구성 원리 또 문법적인 원리를 활용한 전체 영작이나 부분 영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해석 연습지 또 영작 연습지 이런 것들이 부각습 자료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관심 갖고 봐주시면 막상 선생님들이 이걸 강의하시는 데 있어서 따로 자료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는 이런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철리먼 그래머가 왜 필요했고 어떤 구성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영어를 가르쳐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교재, 그 좋은 교재는 반드시 학습자한테 좋은 교재도 있지만 약간 학습자한테는 불친절하더라도 강의를 하기에 좋은 교재니까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요리를 하셔서 선생님을 돋보이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도 학습자 입장에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과목이 정말 잘 공부가 됐었던 거 경험 떠올리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르치는 선생님이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교재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조금만 성의껏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스타가 적어도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학급 학생들한테는 스타로서의 어떤 신뢰도를 확보를 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부디 이 철문 그래머를 통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또 이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선생님들의 애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다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철문 그래머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강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자, 그런 말씀 마무리를 짓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